안녕하세요. 지은타자 TV입니다. 택배 언박싱을 또 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택배가 또올 건데요. 지금 지은타자가 신이 났습니다. 택배가 마구마구 마구네요. 요거는요, 영신 다육 TV에서 왔어요. 저기 전라도 고창에 있는 그 영신 다육님한테 제가 평상시에 저한테 너무 많은 선물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봄도 되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주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한 거는 다이소라고 솜니엄을 주문을 했어요. 솜니엄을 예전부터 품고 싶었으나 너무 고가의 가격이라서 이거 박스가 너무 커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너무 고가의 그 다육이라 몸값이 너무 귀족적이에요. 그래서 품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문을 했답니다. 아주 큰 맘을 먹고요. 바이솔이 먼저 나왔네요. 바이솔 연장. 아, 제가 좋아하는 연장. 바이솔은 지금 영신 다육님이 이제 판매하는 게 물건을 띄워온 게 바이솔이 또막 되게 비싼 애들만 몇 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애들로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제 영신 다육님 그 바이설 농장에 많이 있다고 거기서 뽑아 보내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정. 연정하고요. 연정. 이렇게 보면. 연정. 제가 연정 좋아해요. 자, 요아이도 어머나, 어머나, 새꼬 나오는 거 봐요. 새꼬가 막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 여기 저기, 영신다행님 계신 곳은 전라도 고창이라 아랫지방이라 얘네들이 이렇게 파릇파릇해요. 우리는, 아휴. 이렇게 파릇파릇해지려면 아직 멀었는데. 요즘에 바이솔도 막 물을 주고 싶은데 물을 줘야지 애들이 빨리 피거든요. 그런데 밤의 온도가 오늘도 영하 2도예요. 그래서 지금 물을 못 주고 있답니다. 블랙탑. 택배를 보내고 오늘 아침 8시 일찍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뭐 흙이 많이 묻었다고. 아니 흙 묻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이걸 밭에서 다 뽑았는데 이렇게 싸다가 보면 흙이 다 묻지. 주얼리, 아우, 주얼리도 애기들 나온 거 봐. 주얼리, 이렇게 애기들 봐봐요. 여기 애기들. 아유, 세상에. 이뻐라. 그리고, 이것도 바이솔 같아. 바이솔도 너무 많이 보내주셨다는데, 얘는 리톱스네요. 리톱스. 어머나, 얘는 옆에서 삐짓고 이러고 두 아이가 나오네.
어머나, 완전히 큰아이 묵은둥이에요? 옆에서 삐짓고 나와요? 자, 이거는 두 아이고. 어머나, 얘네들 되게 웃긴다. 이 아이도 옆에서 삐지고 나오고 얘도 옆에서 삐지고 나오네. 어머나, 너무 신기하다. 우와, 왕거미. 자, 왕거미입니다. 왕거미는 저희 집에 없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 바이솔입니다. 브론즈 바이솔. 여기 리톱스 모듬은 제가 주문을 한 거고요. 좀 전에 요 아이들은 넉넉하게 주신다더니 넣어줬나 봐요. 우와, 이름이 이쁘다. 프랑스아. 이쁘네요. 이름도 이쁘고, 프랑스아. 바이솔 주문을 제가 이거 달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5만원어치 달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네, 알아서 이렇게 보내주면 이렇게 언박싱 할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답니다. 요거 제가 주문한 거고요. 바이솔. 플라밍고 홍학이라고 하죠. 플라밍고 홍학이라고 하는 아이들. 제가 이 아이도 아주 좋아해요. 플라밍고. 이외에는요, 유토피아. 내가 좋아하는 애들만 왔어. 어떻게 했지? 좋아하는 아이들은 많이 있어도 좋지요. 우리 행복한 꽃 해나다 형님은 레티지아가 집에 많은데, 옥상에 많은데, 레티지아만 보면 갖고 오고 싶대요. 자, 유토피아. 아유, 아주 너무 이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많아도 너무 많은데? 도대체가 뭘 이렇게 많이 줬지? 얘는 호랑이 발톱. 호랑이 발톱 능견. 아, 얘는 선셋이다. 자, 요 아이는 선셋이에요. 요 아이는 선셋. 얘가 능견, 스트로베리, 호랑이 발톱, 능견, 스트로베리 다 같은 아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호랑이 발톱이 굉장히 번식을 엄청나게 하는 아이랍니다. 나중에 처치 곤란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스트로베리, 능견, 호랑이 발톱. 브론즈가 두 포트 왔네요. 브론즈. 근데 아까 그 프랑스아인가 보다. 프랑스아. 요거까지 바이솔 같아요. 바이솔 아닌가? 왜 손으로 썼지? 어머나. 여기 솜니엄 작은 아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작은 아이 보내준다고 했는데. 근데 왜 SP라고 돼있지? 솜니엄입니다. 가운데 물든 거 봐, 이쁘다. 이거, 이거 하고. 바위소. 국화바이솔을 세상에 이렇게 많이 국화바이솔인데요. 우와, 엄청나네. 이게 우와, 엄청납니다. 이게 하나야? 한 적인가 봐요. 이걸 뜯어서 심으면 되겠다. 다 갈라서. 어머나. 세상에. 국화바이소. 이렇게 보여. 자, 국화바이소리에요. 이렇게 보여요. 아, 제가 주문한. 와. 엄청 크네. 진짜 뭐 되게 크다더니 신문지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머, 무거워요. 무거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까꿍. 까꿍. 우와, 엄청나요. 어머, 너무 이쁘다. 우와, 너무너무 이뻐요. 세상에. 어머, 어쩌면 입장이 이렇게 도톰해. 와, 영신다영님의, 어머, 얘, 금 같다. 조금 부러졌다. 아깝다. 영신 다영님의 밭에 창들을 받아보시면 영상으로는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크니까 위에서 멀리서 찍어갖고 이 정도로 크게 이제 센티미터 뭐 자를 대기는 해도 이 정도로 크게는 안 보이거든요. 왜 작은 다육이들은 클로즈업을 해서 저기 보이면 엄청 또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다육이들은 얼굴을 다 보여주려면 멀리서 찍기 때문에 막 크기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머 엄청납니다. 우리 다육이하고 비교가 안 된다 세상에. 우리 창하고 이 입장 두께 좀 보세요. 입장 두께가 엄청나네. 진짜로 대박 성리염입니다. 어머 뿌리도 어머 이 밑에서 또 새꾸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 잘못하면 부러지겠다. 여기 잘 보고 잡아야지. 자, 여기도 새꾸 있죠? 어머, 다 부러뜨려. 이거 부러졌다. 아깝다. 우와. 자구가 여기도 하나. 여기 밑에 얘가, 나 손으로 막 잡아서 이렇게 막 잡았는데, 얘. 큰 자구 하나 있고요. 다시 하나, 둘, 여기, 요 밑에 세 개. 자구 혹시나 있으면 다칠까봐 막못 잡겠네. 세 개, 네 개나 있네. 자구가 이쪽에도 있네. 여기도, 여기도. 우와. 너무 예뻐.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연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오므라져 갖고 진짜 연꽃 같아. 다 솜니엄. 이쁘다.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얘를 어디다 놓지? 놓을 데가 없는데요. 일단 여기다 우선 놔둘까요? 일단은 잠깐만, 이거랑 막 부러질까봐. 부름선 위에 잠깐만. 아씨, 따로 놔야 되겠다. 뭐, 지금 제가 이거를 들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어, 지금. 어디가 놔야 되는 거야? 어찌 할 바를 모르겠네? 잠깐만. 영신다행님의 그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 그게 진짜 저렇게 효과가 좋은가 봐요. 엄청나는가 봐. 어떻게 저렇게 클 수가 있지? 아니,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밭에 있는 영신당님의 저 창이, 밭에 있는 창 중에 하나를 품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제품으로 왔는데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세상에. 아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자, 요거는 제가 못 꺼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카메라를. 자, 요거는 제가 꺼내지를 못해요. 요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잘 보이나요? 이거 라울이에요, 라울. 라울을 커다란 애를 그렇게 준다고 했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아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겠다. 아주 커다란 화분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우 세상에, 이거 풀리가 박스가 하나가 되네. 이걸 어떻게. 이걸 어쩌면 좋아요? 와, 대단하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요렇게. 제 손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제 손에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반. 제 손이 네개 반은 돼야 될것 같아. 어머, 이거를 분갈이 하려면 또 이것도 죽어나겠다, 또. 이거 분갈이 또 혼자서 어떻게 하지? 이야. 그리고 묵은둥이에요. 묵어서 여기
그 색감들이 이렇게 놀놀이하게 뿌려졌다. 놀놀이 이렇게 색감이 요렇답니다. 살구빛, 노랑, 핑크. 우와, 대단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이거 분갈이 어떻게 하지? 벌써부터 고민이 됩니다요. 이거는 분갈이 할때 꺼내야 되겠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크니까 이렇게 부러진 아이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을. 이야, 장난 아닙니다. 세상에. 이것도 제가 돌아가면서 보여요. 이게 이 외에도 이렇게 누웠는데 이렇게 세워갖고 뿌리 다 제거하고 이렇게 세워서 받침대 해갖고 세워서 심어야 되겠다. 기가 막혀 죽겠네, 세상에. 뭔 다육이들을 이렇게 잘 키운대요. 옛날에 이 다육이를, 라울이, 예전에 이 라울을 엄청나게 많이 오래전에 이렇게 키워놨다더라고요. 부러졌네. 그래갖고, 일단 눌렸구나. 눌렸구나. 우와. 대단합니다. 이건 그대로 놔뒀다가 분갈이 할때 건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세상에 어떻게 이거를 보낼 생각을 했지? 자, 그리고요. 우리 그 영신대학님께서는 이렇게 다육이를 구매를 하시면 요런 아이 또 올려야 돼. 다육이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요거 친환경 직접 그공 저기 농장에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를 만드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요거는, 판매 허가를 내지를 않아서 다육이 만드시는 분들, 다육이를 만든대. 다육이 구매하시는 분들께 서비스로 항상 넣어드린답니다. 자. 아이고. 이렇게 영신다육님께 제가 내돈내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제가 이걸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이렇게 쟁반에 받쳐왔어요. 자, 요 아이 내돈내산 내돈 주고 산 솜니엄입니다. 와, 왕대품 손니엄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바이솔드라고 리톱스하고 네, 리톱스하고 요 라울하고 또 여기 조그만 솜니엄 요렇게 또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는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리고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랑 저것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이고, 무거워, 손. 아이고, 무거워라. 자, 이상 영신다육 농장에서 온 다육이들하고 바이솔 리톱스 언박싱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